안녕하세요. 폭사재테크의 피치데디 피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개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야, 내일부터 새야 개학하는데 학교를 안 가고 어디서 수업을 하지? 컴퓨터. 컴퓨터로. 그렇지. 그래서 컴퓨터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보 어떻게 생각해? 컴퓨터로 지금 코로나 19 이후에는 언컨택트의 시대가 도래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봐봐. 새아도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컴퓨터로 지금 수업을 한다는데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이 480만 명? 580만 명. 어찌됐든 한 500만 명이 넘게 지금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데 난 공부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걱정이에요. 그치? 지금. 어찌됐든. 너무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 의식하지 마. 카메라. 그럼 반말해? 알겠어? 반말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질 거 향후에는 그지?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사야 되잖아. 근데 와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은 지금 한 주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비싸. 200만 원이 넘어. 구글도 한 128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에 150만 원.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살 수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솔루션 그게 뭔지 알아? 그렇지. QQQ를 사면 미국에 있는 우량 나스닥 우리가 그냥 조금씩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걸음. 하나, 둘, 셋, 넷 갈 수 있는 거지. 새야, 지금 아빠가 지금 이거 방송 찍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피치 뭐? 나 늘었다. 그렇지. 새가 이거 늘었다고? 아니 구독자 늘었어. 구독자가 자꾸 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새야. 투자든 공부든 이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구독자도 늘고 아빠가 투자한 금액도 수익이 늘어나고 새아도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면 실력도 쌓고 그래서 일석삼조가 되는 거야. 새아야 학교나 영어 공부나 인생이나 다 똑같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 그지? 새아도 봐봐. 밥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키도 한 번에 팍 커? 안 크지. 그지? 마찬가지야. 또 학교 가는 것도 한 번에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꾸준하게 학교를 가잖아, 세아가. 그지? 그리고 봐봐. 그런 물방울도 세아야. 어? 세아가 한 번에 다 하고 놀면 그 다음에 하고 놀 게 없잖아. 그지? 조금씩 나눠서 놀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그건 그러네. 저번에 아주 저번에 했는데.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봐봐. 일요일 오후인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내일부터 온라인 개강을 하네요. 잘 적응을 해서 이거는 뭐 학생이 우리 피치가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학교를 가는 거네. 여보 어떻게 내일부터? 파이팅 해야지. 구독자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요. 내가 잡을게. 그러죠? 이렇게 못해. 안녕. 안녕.